했었어.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샀다. 산타클로스 모양으로 잠옷 입고 나왔는데, 아이고 구미배어 뭐야 뒤에 제수복처럼 입었어. 남자친구 도시락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. 마트 잠깐 들렸어. 뭐 그냥 대패삼겹살 하나 사고 구워 먹으라고 과자도 하나 샀고, 마트에서 싸게 유부초도 사가지고 유부초밥도 해주려고. 아 주고 싶었는데 블랙은 사이즈가 없대. 그래서 240, 원래 235인데 발볼이 넓어서 240 발 구웠는데, 신으니까 훨씬 편하고 좋다. 베이지가 막 사면 마음에 드는데 블랙도 신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아쉬워지지. 250원 있는데 이 옷이 너무 크고, 그 문제는 블랙이 파츠라고 해야 되나, 이 참? 이게 좀 못생겼었어요. 많이 달리긴 했는데. 사실 많이 달린 게 게이드이긴 하지만, 사이즈 안 맞고 미세인 것보다는. 이쁘면, 맞죠? 손작 전 100원 나왔어. 머리끈 1000원. 머리띠? 머리끈? 머리 짓게 1000원. 다이소에서 싸게, 하얀색으로. 이쁜 거 하나 사고 싶었고. 뭐였지? 택배삼겹살 먹을 거 사고, 바나나마로 4개 되는 거 싸게 해가지고 2개씩 나눠 먹으라 사고, 마실 거라 맥살에 집에 맛있게 많긴 하지만 바나나맛은 없잖아. 빵도 사고 싶었는데 소금빵이 파리바게트 3,000원이라 비싸가지고 좀 싼 걸로 해보고, 집 근처에 싸게 파는 거 사서 소금빵이랑 같이 해갖고 가면 되겠다. 제대로 된 소금빵을 주고 싶지만 비싸. 근데 얼룩이야 이거? 얼룩이 만드는데? 처음 보는 거 햄토토스트라고 햄치즈 2개 사서 6,600원이거든요? 2개 합치면? 그거 먹일라 했더니 문 닫았대. 아니 문 닫았대 보다 아침 일찍이라 문 안 열었겠지 했는데 들어가니까 들어가죠. 근데 단체 손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. 아 손님 닫았어? 몰랐네. 운도 없지. 아니야 뭐 돈 더 써서 아끼면 좋지 뭐. 그쵸? 아이 아쉽다. 또 사도 싶었는데. 네 후에 블랙 사이클 그랬나? 금방 얼룩 됐어. 얼룩 됐어. 할 때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생긴 만든 거 같은데. 아이고 시끄러워. 아이 그리 안 씻은 머리와 그림자. 파리바게트에 불도 안 들어오고 꺼져 있었는데 갑자기 켜졌어. 이제 장사 하시나 봐. 야 장사 안 하지? 이랬는데 하시네. 하시는데요? 소금빵 사러 갔는데 선물 같은 거는 다 팔렸대. 그래서 한 2시쯤 들어온다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고, 도시락 싸고 가면 1시쯤 될 것 같아서 안 올 것 같고. 근데 딱 치는 거는 브라우니도 비싸게 사고 꽤 많이 사갔는데, 10,000원 이상 사갔는데 등록되었었는데 사연 등록한 지가 오래돼서 없어. 그건 이해해. 근데 얼마 전에 사갔단 말이죠? 등록을 했어. 등록을 했는데 안 됐대. 등록이 안 돼 있대. 그래서 또 등록이 포인트 다 날아갔어. 어이가 없네 진짜. 근데 이제서야 포인트가 조금 적립이 된 건데 빵집 팔고 잘 오지도 않는데 짜증나네. 어, 별로 안 오는 손님이니까 대충 응대하고 말면 되는데 손님이 많아서 응대도 대충 한 거 이해. 아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요. 기분 잡치네. 뭐야 도시락 해주려다가 5만원 가까이 썼으니까 이제 그만 쓰고 종합빵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. 안 되겠어. 일단 집에 가서 맛있게 도시락을 만들어 봅시다. 내가 먹고 싶은 맛 꼭 참고. 옛날 햄버거 2,500원, 마들렌 대왕 3,000원, 9,500원 이렇게 샀어요. 나는 안 먹을 거야. 집에서 밥 먹으면 돼. 아쉽지만 우리 자기는 만난 것도 못 먹고 이 안에서 열심히 싸가야지. 힘들게 왔으니 바로 유부차 한번 싸봅시다. 알려주고 왔고요. 헤어지자 하는 줄 알았대. 내가 급하게 와서. 절대 아닌데. 마들렌 통이 안 들어가서 반 자르고 또 잘린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 비닐로다가 싸고 남은 거 대왕 마들렌 맛있어. 맛있다. 냠냠. 아침도 먹었어. 오늘 허리 배워갖고 지문기가 청소하는 거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. 계속 밥이라도 싸줬지 아침부터.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어. 손소독제 엄청 갖고 싶었던 거 하나 샀어요. 미안해 돈 많이 써서. 머리 집게도 있어. 맛있다. 간식. 물은 이렇게 과일차에다가 얼음 조금 넣고 뜨거워 가지고 조금 섞어서 이렇게 먹고 있어.
커피 남은 거 넣어도 좀 적은데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시원하고 맛있어요. 뭐였지 이거? 오렌지 맛이었나? 무슨 맛이었는데? 색깔이 딱 주황색 좀 덜 퍼졌죠?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. 무슨 맛이었는데? 복숭아는 근데 색깔이 주황색이 오렌지인데 방금 먹어놓고 그때 너무 약해가지고 맛이. 이건 사촌 언니 그 집에 있던 핸드워시인데 너무 저도 갖고 싶어서 이쁘게 생겨가지고 샀거든요. 하나 7,900원인가? 남친아 미안해. 너무 이쁘다 안 샀어? 너무 좋아. 마트에 사놔서 이게 귀여워. 이 핸드워시 귀여워. 포카집에 저의 간식입니다. 바삭바삭 맛있겠죠? 남친도 갖다주고. 이거는 전에 있던 제 건데 산지 좀 돼서 넉넉할 수도 있어. 질소 때문에 넉넉하진 않겠지만 남친도 주고 싶었어서 이건 집에 있는 거 제가 먹을게요. 맛있겠지요.